여성분들이. 남희석 씨 결혼 17년 차. 네. 어때요? 좀 다 드셨어요, 아내는? 드셨겠죠. 아니, 저희 아내는. 남희석 씨는 드셨는데 아내는? 저 있으면 화장실도 잘 안 가. 17년째요? 17년.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걸 못 봤다니까요. 이렇게 머리 엉클어져서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없다니까요. 늦잠도 안 자요? 뭐 아프거나 이럴 때. 아, 그런 것도 그러니까 아니, 17년... 사람이에요? 사이보그? 아니 17년 동안 그러니까 진짜. 자기 시간을 5분 단위로 끊어 사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와.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 보내거나 그러고 미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더니 백화점 문화센터가 싸요. 네. 그림 배우러 가서 한 다섯 달 만에 어디 입선했어요. 상 받았어요. 네? 그림을 잘해요. 그림도 잘 그려. 용지야. 이게 지금 내가 팔불출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김연아를 보다가 저게 너무 재밌을 것 같다 하면 피겨스케이트 해가지고 급수를 딴다니까요. 와. 음식. 음식 잘해요. 와. 그러니까 완벽한. 잘한다고요? 음식을 예. 포장 마차요리부터 이태리요리까지 뭐 한식. 여지간한 거. 그럼 뭐 이런 것도 잘해요? 뭐 이렇게 뭐. 화초. 그런 것도 제가 가르쳐줬어요. 결혼하고 이게 1, 2, 3, 4, 5, 6, 7. 갑자기 7을 이렇게 들더니 그럼 이거는 사람 같은 거예요? 아니야. 이건 7은 빨간색 있잖아.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아, 쳐보구나. 3일 뒤에 그 인터넷 게임에 고스톱 하는 거 있잖아요. 예. 1억 있더라고요. 1억. 우리 저 시골 가가지고도 그 초원에 정말 재미로 이렇게 점심원짜리 하는 분들 거기 가가지고 슈퍼 아저씨랑 정점 아저씨랑 뭐 이렇게 붙어가지고는 예. 이렇게 한 두세 시간 낮잠 자고 갔더니 아유 죽었어 장가 잘 가서 왜요? 아유 마누라가 꾼이요 꾼 야 근데 매력 있다 말이 안 되는 액수를 따가지고 아니 탤런트 박은혜 있잖아요 네. 박은혜 씨가 이제 대장금 때문에 인기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그 빠친거라는 그 대장금이 예, 예. 출시가 됐어요. 거기 박은혜가 나오게 예. 기념으로 한 대를 받았는데 너무 큰가봐. 예. 기계를 와이프랑 이제 합의를 봐가지고 우리 집에 보냈더라고요. 그게 자기는 필요 없다고. 우와. 아 빠친거 기계를요? 그거는 뭐 돈이 나오는 거 아니겠네요? 구슬도 있어. 구슬도 있어. 전압이 기념으로 지금 이게 브란스인가 그걸 못 구하겠다고 해서 지금 집에 그게 왜 있어야 되냐고 나는. 커. 우리가 요만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볼트가 안 맞아. 정식 변압기가 필요해. 맞추고 기계가 집에 왔다니까. 그러니까 그 트레스 그것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그렇죠. 할 기세는. 네. 아 여기 네. 나와서 빠친 거 기계를 소유하고 계신 연예인분은 제가 오늘 처음 봐요. 처음 봐요 진짜.